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을 모아서 한번 쉽게 한자를 재밌게 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 보시면요. 선비사와 흑토가 있는데요. 상당히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선비사와 흑토의 구분은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다시피 아래 획순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이 선비사는 아래가 짧고 흑토는 아래가 길어서 이 선비사자 같은 경우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선비라고 하기도 하고 박사들이나 좀 특별한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 모양이라고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흑토는 아래를 땅을 길게 긋고 흙 위에서 생겨나는 식물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가 짧으면 선비사, 아래가 길면 흑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칼도 힘력 아홉구도 상당히 똑같이 생긴 한자들인데 일단 칼도는 칼 모양을 본뜬 한자고요. 힘력은 사람 어깨를 그린 거고요. 여기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어깨 모양이래요. 그래서 어깨에 물건을 또는 통나무를 들고 있다. 힘이 세다 라고 표현하는 한자고요. 아홉구자는 제가 세을자 부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세을이에요. 여기만 빼면 열십자죠. 그래서 10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빼면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이쪽을 하나를 빼는 새 한 마리를 빼는 모양을 그려서 아홉구라고 하는데요. 칼도와 힘력은 쓰는 획순이 이 기역부터 쓰고 있지만 아홉구자는 이게 1번 획순이에요. 그래서 획순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큰 대와 클 태와 개견도 상당히 모양이 비슷해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초급자들이 볼 수 있는 한자를 좀 모아봤는데요. 큰 대는 사람이 양팔 벌려 있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클 태는 큰 대가 두 개 있다는 표시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생략형으로 이렇게 점을 찍었지만 큰 대가 하나 더 있다는 약속의 점을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대가 두 개 있으면 클 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견은 옆에 붙은 점인데요. 개견은 옆에서 측면으로 봐서 개의 귀를 그린 거라고 하는데 개 귀가 두 개이지만 하나를 찍은 이유는 측면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하나만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견에 있는 점은 개 귀를 뜻하고 클태에 있는 한자의 점은 큰 대가 하나 더 생략형으로 우리끼리 약속한 한자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임금왕 구수록 주인주를 보시면 상당히 또 똑같죠.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해주며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점 찍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한 임금이고요. 이거는 목걸이로 구슬구슬구슬을 실로 엮어서 구슬옥이라고 하고요. 주인주자는 촛불에 불이 이렇게 있는 심지에 불이 담겨져 있는 심지 주자인데 그 촛불을 들고 있다,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해서 주인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왕과 구수록과 주인주도 점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한자예요. 자,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 착각하기 쉬운 한자들을 초급부터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릴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선비사와 흑토 보시면 아래가 짧으면 선비사, 길면 흑토, 칼 모양, 어깨에 뭔가 짊어지면 힘력, 그 다음에 새 한 마리 빼면 아홉구, 큰 대와 클 태와 개견은 이 점으로 구분하고 임금왕, 구수록, 주인주자도 점으로 구분하는 걸 배우셨고요. 그 다음 흰백, 일백백, 스스로자를 보시면 흰백자는 도토리나 알밤의 그 아랫부분 하얀색 부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손톱의 흰색 부분을 본뜬 한자라고도 하는데 또 어떤 그림을 보면 하얀 밭공기에 수저가 딱 꽂아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흰백은 그런 모양, 사물의 모양에서 왔다고 보시면 좋겠고 일백백은 이 흰백에 하늘만 붙여서 일자만 추가한 거예요. 스스로 자자는 코 자자인데요. 스스로
아이가 태어나서 할수 있는 일은 숨쉬기밖에 없다 해서 코 모양을 본뜬 한자에서 원래 코자예요. 근데 나중에 코로 숨쉬는 건 스스로 합니다 해서 스스로자가 되고 이 스스로 자자를 활용해서 코를 한자를 만드는 게 코비자가 되는 한자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밧자하고 아랫부분 쓰면 코비가 되는데 이렇게 모양을 구분을 줘. 흰 백에다가 한일만 부면 스스로자가 되고 여기다 한일만 그으면 일백백이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참고로 스스로자자는 코자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날일 가루왈 눈목자도 상당히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데 일단 날일은 태양을 본뜬 한자에서 해일이라고도 읽고요. 가루왈자는 말할 왈이라고 해서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이어서 날일보다 사이즈가 크고요. 눈목자는 눈을 여기 이렇게 우리 눈동자와 눈을 그린 한자기 때문에 눈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 이 눈목은 날일에다 하나만 더 붙이면 되고요. 여기에 점 붙으면 스스로 자자니까 잘 보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날일, 가루왈, 눈목도 모양이 비슷하니까 조심하시고요. 하늘천자와 지아비부 남편부자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한자 중에 하나인데 하늘천자는 큰대 위에 하늘만 그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있는 하늘을 그냥 어떻게 다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호화해서 하늘만 집어넣었다고 하고요. 지아비부 남편 부자는 여기 보시면 큰 대에다가 이것만 붙인 건데 이거는 인데 옛날 할아버지들은 남편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남편은 하늘보다 더 위다라고 해서 하늘천을 뚫고 나간 거니까 네 남편은 하늘보다 높아라고 우스갯속이 뭐 진단반 농담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유래는요. 큰데 위에 이 한일은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머리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자는 비녀를 꽂게 되고 남자는 상투를 꽂으면서 동굿을 꽂았다고 해요. 상투를 고정하는 머리핀이요. 그래서 그 머리핀을 그린 것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커서 동굿, 머리핀을 꽂은 남자다 보니까 한 여자의 아비가 되었고 결혼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아비부 남편부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게 원유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천하고 지아비부 남편부 구분하는 법, 사람 위에 하늘, 이렇게 하늘 모양 그냥 짝대기로 해결하면 하늘천이고 여기를 올라가면 사람이 커서 머리에다가 핀, 동굿을 묶은 남자를 표현하는 결혼한 남자라는 뜻을 가져요. 자, 흰백과 일백백 스스로자, 날일 가루왈 눈목, 하늘천 지아비부 남편부 이렇게 해서 오늘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번 해봤는데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 1획부터 제가 영상을 계속 오를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이 점점 조금 어려워지게끔 연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제일 쉬운 그리고 제일 많이 혼동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이렇게 모양을 모아서 한자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영상 올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영상 보시면서 칠판 보시면서 구분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사람인 들립 여덟팟 이것도 초보자들이 상당히 많이 혼동되는 한자인데요. 사람 인자는 사람 둘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래요. 이 사람 한 명, 이 사람 한 명에서 사람은 혼자 살수 없고 두명 이상이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기대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을 그림 모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들립은 여기에 머리를 강조해서 이걸 쓰고 이렇게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먼저 들이미는 그런 사람을 그림 모양이어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어서 들립이고요. 여덟 팔자는 네 개와 네 개의 손을 이렇게 네 개, 네 개를 해서 쓴 한자여서 여덟 개고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었다 해서 나누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스에서 자, 사람인과 들립과 여덟팔은 모양이 상당 비슷하지만 달라요. 사람 모양, 들어가는 모양, 숫자를 네 개 나눈 모양입니다. 두 번째 작을소, 적을소, 젊을소를 보시겠는데요. 작을소자는 작은 돌멩이 3개를 그린 거라고 해요. 쓸 때는 가운데부터 쓰는데 작은 돌멩이는 작다고 그럼 이 돌멩이가 많지 않고 적은 것은 어떻게 표시할까 싶어서 그냥 기호화로 하나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적다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다와 적다는 삐침 하나 가지고 구분을 하는 약속의 한자고요. 적다라는 한자는 좀 쓰임을 더 있는 것이 적다? 그러면 나이가 적은 거야? 그러면 젊은 사람이겠네. 그래서 젊다라는 뜻에서 소년, 소녀, 뭐 남녀노소 할 때 젊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쇠금, 성김, 온전할 전자인데요. 이 쇠금자는 김씨들이 갖다 써서 성김이라고 하지만 거의 쇠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골드 금이에요. 금은 반짝반짝 빛나고 산에서 캐기 때문에 똑같은 흙에 묻혀 있어도 금은 이렇게 눈에 육안으로 보여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데요. 산에 흙이 이렇게 흙토에 여기 흙토 흙이 있었어요. 덮여 있었는데 반짝반짝 금이 있는 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다시 산에 흙토가 있어요. 흙 가운데에 반짝반짝. 그래서 금을 상징하는 한자고요. 운전할 전자는 들립자와 임금왕을 써서 임금에게 임금이 있는 곳 안으로 이게 임금이 있는 곳 안 궁궐으로 가져가는 것들은 물건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잘 가져가야 되더라. 그래서 온전할 전자를 완전할 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임금에게 가지고 가는 물건이 온전 완전 완벽체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로 강조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자, 반짝반짝이 있느냐, 들립이냐, 사람이냐 이 모양 꼭 구분하셔서 쇠금과 온전할 점 구분하시기 바래요. 네 번째 손수와 털모도 손과 털을 방향만 다른 건데 이 손수자는 손마디 세 개를 본뜬 한자래요. 이제 제 손을 보시면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손을 뜻하고 손은 안쪽으로 굽기 때문에 안으로 하고 이 털무자 같은 경우는 짐승의 꼬리를 뜻하는데 제가 짐승 그 뒤에만 그리면 왜 짐승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리 부분이라고 하면 꼬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꼬리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털무자는 밖으로 뻗지고 손은 안쪽으로 간다는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수 털무까지도 구분하시면 좋겠다. 자, 사람인 들립 여덟팔, 작을소 적을소 젊을소, 쇠금 성김 온전할전, 손수 털무까지 구분하셨다면 장인공하고 관광을 볼 건데 장인공은 부스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자들이 쓰는 자 모양이고요. 이 공 발음은 발음만 보여서 공이 강이 되고 앞에 물수변을 써서 물이 잘 흘러가도록 길을 만들어준 강이구나 해서 강강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조개패와 볼견자는 아래가 짧고 긴데요. 조개패는 부스자예요. 이 조개 모양살, 이게 조개 모양을 그려서 만든 한자인데 뭐 그림이 우리가 먹는 조개 모양으로 많이 그림을 이렇게 조개가 이렇게 있으면 조개가 살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희귀한 조개들을 돈으로 썼대요. 그래서 조개패가 들어가는 한자는 다 돈하고 관련되는 한자고요. 볼견자는 두 가지가 결합한 건데 눈목과 사람 다리를 그려서 사람이 서서 눈으로 열심히 이렇게 보더라. 그래서 볼견자를 써요. 부스를 보시면 이 조개패자는 돈하고 관련되고 볼견이 들어가면 다 보다하고 관련되는데 아래가 짧냐 긴냐로 따라서 한자가 달라지니까 주의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돌석과 오르노도 많이 착각하는 한자인데 이 돌석은 언덕에 언덕 큰 바위 밑에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걸 그림으로 그래서 위에 뻗어나가지 않지만 오르노자는 손 모양을 그리고 입구를 쓰는데 사람이 오른손을 많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신체 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입처럼 많이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이다 라고 해서 오른손으로 쓰는데 제가 부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왼손 모양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모양이 변형된 한자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손이고 그 다음에 손이긴 손인데 입처럼 많이 쓰는 손 오른손에서 오른손 우자고요. 돌석은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나도하고 소우자인데요. 뭐가 차이가 있나요? 잘 보시면 위에가 차이가 있어요. 나도자는 원래 나도가 아니라 말오자인데요. 말과 소는 닮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딱 그려서 그 말과 소를 그렸는데 무엇으로 구분을 했냐면 말은 뿔이 없고 소는 뿔이 있기 때문에 뿔이 있다는 건 소고 뿔이 없으면 말이야. 그래서 말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뿔을 그리면 소가 되고 뿔이 없으면 말이 되는데 제가 천간지지 계산법 선간지지 말씀드렸듯이 이 낫 말 오자는 말띠가 담당하는 시간이 11시에서 1시예요. 낮 시간을 관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라는 말보다는 마로 이렇게 안 하고 나도라고 썼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말오자를 나도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로 외우고 있지만 원래는 말이에요. 자, 말과 소는 닮아서 뿔이 없으면 말이고 뿔이 있으면 소인데 말이 담당하는 시간이 낮이기 때문에 나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12시가 정확히 낮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오라고 부르고 이 정오 앞을 오전이라 부르고 이 뒤를 오후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 오자가 나도로 그러니까 낮이라는 한자어로 많이 쓰다 보니까 나도가 유명해진 건데 이 한자를 만든 유래는 말 모양에서 왔대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뿔이 있느냐 없느냐. 자, 장인공과 강강, 조개패와 볼견, 돌석과 오르는 나도 소우자 이렇게 모양을 같은 한자들 모아서 보니까 어때요? 좀 볼만하지요? 제가 마지막 영상에 항상 문제를 놓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게 다 수업 들은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영상도 있고요. 여러분 제 거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많이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한번 배울 거 시작해 볼겠습니다. 첫 번째, 물수, 얼음빙, 길령자 상당히 혼동하는 한자지요. 물은 물줄기가 흘러가는 모습을 본뜬 한자고요. 얼음빙자는 앞에 부분에 점을 붙여서 얼음빙을 했는데 우리가 얼음이 들어가는 한자는 다 이수변을 쓰죠. 그래서 이수변에다가 물수를 쓰게 되면 이게 원래 얼음빙자인데 앞에 있는 점 두 개가 귀찮아서 이 점 하나를 여기에다 찍어서 얼음빙이라는 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길령자는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이 빗물이 길게 길게 강을 타 바닥까지 흘러가는 것을 그려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가 길게 길게 바닥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길다, 오랫동안 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모양이 비슷해요. 물하고 관련된 거지만 자, 물은 물줄기 모양이고 얼음은 이렇게 앞에 있는 이수변의 점이 하나로 생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빙을 이렇게도 써요. 지금도 이 길령자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바닥까지 흘러가서 길게 가더라 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또우자와 깍지
킬자가 있는데 이 또우자는 부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모양이고요. 계속 손을 썼다 해서 이런 손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깍지 킬지자는 우리가 큰 데에다가 가운데 점 찍으면 클테가 되는 것처럼 손 두 개를 제 손 보시면 이렇게 손 두 개를 깍지를 딱 끼는 모습이면 손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손을 두 개를 쓸 수가 없어서 손 모양의 또우자와 점을 찍어서 또 하나 있다 해서 깍지 낀 손을 쓰는데 이런 한자들은 언제 쓰냐면 교차로 갔다는 차, 교차로 서로 엇갈린다 라고 할 때 쓰는 한자라고 해요. 자, 세 번째 비우 두령자가 있는데요. 비우는 하늘에서 구름이고요. 그 다음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가운데 있는 한자는 물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름 속에 물이 숨어져 있다. 이게 떨어지면 비가 되는데 비우자하고 비슷한 한자가 바로 두량자예요. 이거는 저울 모양을 본든 한자인데요. 이렇게 저울 때가 있으면 저울 추하고 저울을 타는 이 무게하고 투항형을 위해서 두 개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두량이어서 이건 무게 단위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금 한량이라고 표현한 돈 단위의 한량 뭐 10돈 한 이렇게 해서 37.5g 되는 금량을 할 때도 무게 단위로 쓰기도 하고 돈 조선시대 가면 한량 두량 세냥 이렇게 20만냥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양이기도 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저울 모양이어서 두 개라는 뜻이어서 뭐 우리가 진퇴양난이다 양친 부모다 이렇게 쓸 때 쓰는 두 개라는 한자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몸기 이미기 뱀사자인데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이 몸기는 제가 부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아이가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면 먼저 이 뱀사를 보시면 이건 뱀하고 관련된 한자는 아니에요. 원래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 아직 온전하게 무릎을 혼자 꿇다거나 뭔가 의지할 수 뭔가가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아기여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렇게 붙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이제 뱀 모양으로 붙이고 우리가 천간지에서 뱀사로 쓰면서 뱀이 됐긴 했지만 원래 몸기에서 아기 몸, 태아의 몸을 본뜬 한자라고 하고요. 이미 기자는 몸기보다 조금 올라가서 이미 뭐뭐뭐 하다 이미 이렇게 한 거 이미 기에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라고 표현하는 기왕 이미 지나간 일 이렇게 될 때 쓰는 한자인데요. 이미라는 말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기보다 이미 조금 나간 것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어떤 책 보면은 농기구에다 쟁기날을 갈아서 아니 달아서 어떤 그 농사 짓는 모습을 해서 뭔가를 다시 벌써 빨리 이루었네. 혼자 삽질을 하는 것보다 그런 도구 썼더니 되었네. 그래서 빨리라는 뜻으로 쓰는 한자라고도 하는데 이미 기자는 좀 쉽게 가게요. 몸기에서 조금 올라왔네. 이미 왔네. 이미 나왔네. 여기는 다 붙었네. 해서 몸기, 이미기, 뱀사 모양 구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모양 모아서 했어요. 물수 얼음빈 길령, 또 깍지 길차, 비우 두량, 몸기, 이미기, 뱀사 모양 모아서 한번 구분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머리에 잘 넣어두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돌이킬판 버두자인데요. 돌이킬판자는 이렇게 언덕인 어떤 거울 모양이고 또우자인데 이 또우가 손을 상징하잖아요. 그 다음 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손으로 내가 물건을 이렇게 뒤집어 놔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놨다고 해서 손을 반대로 뒤집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돌이킬 바는 반대반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양이 비슷해요. 누구랑? 버두랑. 버두는 이 모양은 손이고 얘도 손이죠. 제가 손 모양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왼쪽 손이고요. 얘는 오른쪽 손이기 때문에 친구라 함은 서로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기 때문에 손을 잡고 있는 친구네 벗이다 해서 우정할 때 쓰는 벗 우자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니까 돌이킬반하고 버두자 똑같이 손이 들어가지만 얘는 손을 뒤집다 얘는 손을 잡다가 되겠어요. 여섯 번째 밝은 명하고 법붕자를 보시는데 밝은 명은 해도 밝고 달도 밝아서 밝은 명자인데요. 법붕자는 똑같은 한자가 되는데 이 법붕자는 붕새라는 큰 새가 있는데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큰 새가 날면 뭇 다른 새들이
사람들이 그 새 뒤를 따른 것처럼 큰 무리들이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떼지어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리들 우리가 붕이라고 표현하고 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나와 맞맞는 사람끼리 정치를 하는 걸 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붕자는 날개 큰 붕새의 날개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무리들 해서 법붕자를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붕자는 우리가 친구 할 때 붕우 할 때도 쓰는 한자죠. 이렇게 붕우 새 날개 모양에서 왔고요. 다롤 두 개라고 보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7번을 보시면 공별달 공자하고 나눌분을 보시는데 위에 8팔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랫부분에 나사라는 한자를 집어넣어서 나라는 모양이에요. 나. 내 거를 나누는데 공변, 공평하게 나눈다 해서 공평할 공이라도 하고요. 그래서 나라가 관여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나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내 것을 나누었는데 여기는 진짜 나눌 때 쓰는 칼두를 써서 진짜 나누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칼두가 없어도 여덟 팔은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칼두를 집어넣어서 더 뜻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비슷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름명하고 각각각을 보시는데 전역석하고 입구가 있어요. 자, 낮에는 햇볕이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 보여서 굳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져서 사람을 정확하게 그 사람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저녁에 부르는 이름, 저녁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부르는 게 이름명이었고요. 각각각은 위에 왔을 때 뒤져올지 천천히 뒤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뒤에 온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 지각을 했다, 늦게 왔다, 다 늦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각각 다르더라 해서 윗부분에 있는 한자는 뒤에 온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변명이 각각각 다르더라 해서 이렇게 만든 한자래요. 그래서 좀 유래를 보고 보시면 편하죠. 저녁에 이름을 부르고 각각 변명이 다르고 나누다인데 내 걸 나눠서 공평하게 진짜 칼로 나눌 때 발글명하고 법붕은 구분하는 모양을 잘 보시고 이거는 해와 달이고 이건 새 날개에서 본뜻 한자라고 해요. 돌이킬 바는 손이긴 하지만 손을 잡았냐 손을 뒤집었냐를 좀 보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영상 놓는 거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시고 모아서 보시면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한자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많습니다. 계속 영상 올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늘 감사드립니다.